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갇혀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강모드라는 존재를 알고,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정말 저는 맞다 생각해요. 그 어떤 법칙보다 행동의 법칙을 자기는 믿는다.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암울하게만 보였던 나의 그 작은 고시텔 같은 원룸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책을 읽는 건데 책을 읽는 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좋아하는 게 뭐 있다고 칠게요. 그냥 뭐 생산적이진 않아요. A라는 걸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한다 할게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아 나는 책을 읽고 싶다. 근데 책을 읽는다고 또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는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 이제 좋아하는 거 내가 찾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았는데 이걸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같은데 네. 사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 돈까지 벌렸다 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운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잘 아시겠지만 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버는 일 따로 내가 좋아하는 일 따로 이렇게 취미를 따로 분리하는 그렇죠. 편이죠. 네. 근데 취미를 통해서 돈을 번다?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책을 읽는 건데 책을 읽는 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책만 읽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가 있는가? 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거는 생각하는 방법이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 그래서 Think and Grow Rich라는 게 부자들은요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요. 그리고요 정말 부자들은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부자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막 속물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을 해도요 자기 관에 서 있고 설명을 정말 잘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와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만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상황을 파악할 확률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니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나의 서비스나 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죠. 아, 그 말씀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이미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처음에 봤을 때 그 환경이 변하네요. 결국.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이 변한데 내가 굳이 뭐 막 지금 누구 만나야 돼? 막 가서 무릎 꿇고 죽는 막 무릎 패드 사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돈 버는 독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가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서 네. 가치라고 대입을 시켜서 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꼭 나한테 바로 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장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한 시간당 뭐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나는 그 한 시간에 대한 1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못 받았을 때 가장 실망하잖아요. 그쵸, 아, 나 한 시간에 네. 이 일을 했을 때 10만 원짜리인데 네. 이 사람한테 못 받았네?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서 그 사건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음의 생각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모드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 한 시간 10만 원이야 안 되면 안 돼 어떡하지? 얘가 안 주면 어떡하지? 얘가 한 달 있다 주면 어떡하지? 막 이 두려움에 막 갇혀 있잖아요.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야가 좁아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고 세상이 참 재밌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세상은 뭐 가진 자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표현해주셨잖아요. 네.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쉽게 얘기하면은 네. 전두엽을 쓰는 거예요. 네, 머리 앞에 이렇게 전두엽 있잖아요. 네. 그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아까 사례로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백해야 돼요. 네. 좋아하는 네. 항상 여사친이었어. 아니면 남사친이었어. 근데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하던 짓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네. 뭐 꽃을 준다던가 네. 아니면 남사친이 좋아하는 어떤 선물을 준다던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느끼하지 않고 상대가 뻘쭘하지 않으면서 네. 상대가 노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뻘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계산하면서 막 거울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야 우리 사귈래 그냥? 막 이렇게 네. 농담이야 막 이런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아, 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이래 보이니까 안 해 하면서 막 최고의 버전을 찾아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나만의 울트라 셀프를 디자인하는 법 그럼 네. 네.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요? 이게 나만의 울트라 셀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는 키워드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본질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있고 이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라고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건 사실 내 안에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울트라 셀프를 찾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해야 될 것들, 가지쳐야 될 것들을 가지치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술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멘탈 무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내가 생생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을 반복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 명상을 하면서 시각화를 하면서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구체적 그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청사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 땅이 있어요. 보면 막 서울 중간중간에 재개발 그런 것도 있고 땅콩주택들 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구옥들 막 부수고 철거하는 그런 공사 현장들도 있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간에 어떤 땅이 있었을 때 그 땅에 어떤 모양의 건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청사진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그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뭐 토니 라빈스 뭐 마프록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랑 관련 있는 분들이 막 청사진 시각화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청사진 시각화는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청사진 시각화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사진을 왜 미리 그리잖아요. 설계하고 그 능력을 머릿속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자기를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고 자기를 스스로 조련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성적 관리하거나 뭔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한다거나 이런 약간 천재성 뛰어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누구나 얘기하다 보면 컨셉이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느낌 오지 않습니까?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건데 그 청사진조차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분 대다수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스트셀프에서 벗어나서 갑모드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울타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갇혀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갑모드라는 존재를 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갑모드에 머물러 있으면서 갑모드인 사람은 낙관적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태도 자체가 나한테는 정말 천하태평한 거예요. 아이고 저 막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저 철없어 그냥 아무나 다 믿고 막 마음이 항상 열려있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나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다 일단 준비할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 이제 시크릿 같은 자기계발서에 이제 좀 빠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제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미래를 말씀하시면 청사진이 될 수 있겠죠? 청사진을 막 상상하면서 야, 나는 뭐 1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100일이고 하시다가 상상만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딱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게 그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게 공식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나 사실은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 돈 제일 많은 분들이 조단이거든요. 해외에서 부동산이 막 만채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정말 저는 맞다 생각해요. 그 어떤 법칙보다 행동의 법칙을 자기는 믿는다. 근데 그분도 행동하기 전에 구상을 합니다. 청사진을 그려요. 더군다나 이제 건축 쪽 일을 하시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아, 이 부지를 사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그럼 건물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팔면 되겠다.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을 하면 되겠다. 요즘 이런 게 뜨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게 하는 것에는 또 아까 또 동기 얘기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그런 저는 일종의 끌어당긴 명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내가 최고로 잘된 모습들 그게 누군가한테는 10억 자산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울트라 셀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울트라 셀프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켜보지 않았던 내 안에 스위치를 켜셔서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켜라는 의미는 우리는 누구나 다 스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스위치만 켜면은 내가 지금 어떤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내가 바뀔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암울하게만 보였던 나의 그 작은 고시텔 같은 원룸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스위치 켜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뭔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스위치를 왜 못 켜는 거예요? 왜? 이 존재를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못 만나서라고 생각해요. 그 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파크가 있어야죠. 그 접점에 이제 울트라 셀프라는 책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제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뭐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던지 아니면 뭐 투자금 그러니까 평생 모았던 투자금을 날렸다든지 뭐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다든지 이런 일들을 꼭 한 번은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던 피터스도 했던 얘기인데 사람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이 꼭 몸이 다치거나 정신을 다치는 일을 한 번에 겪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은 다 누구에게나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뭔가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중년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중년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때 오거든요. 안정적인데 갑자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산 게 맞나? 이렇게 너무 쳇바퀴처럼 산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정말 끝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진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더욱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고 내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저는 생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고 생각을 계속 변화시키고 내 안에 캐캐먹은 습관이나 오래된 그런 바꿔야 될 것들을 잘 바꾸셔서 좋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앞으로도 더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저는 진짜 정말 나이랑 상관없는 또 다른 삶의 새 챕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울트라 셀프의 저자 이리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